팀 주피터가 준비 중인 교육법인에서 코딩과 그리고 교육용 언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 코딩은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코딩을 말하는 겁니다. 각종 프로젝트의 코딩. 그리고 교육용은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이죠. 교육법인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칠 때 어떤 언어로 가르칠 것이냐 할 때 두 가지 용도,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코딩과 교육 두 가지 목적에서 우리 선택한 것이 그림과 왓섬입니다. 왜 그림과 왓섬을 선택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답변하는 김에 그냥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림과 왓섬으로서 우리가 프로젝트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진행하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뭐 은행도 만들고 뭐 병원 인프라, 건강보험 인프라 등등등등을 만들 텐데 그때도 그림을 쓰고 왓섬을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지금 엘릭스도 강의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등등 강의 녹화를 다 만들었는데 왜 굳이 새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일단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언어들 순위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바죠. 요 세 가지가 가장 인기 있는 3대 언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좀 코드를 우아하게 엘레건트하게 쓰기가 상당히 힘든 언어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고 더 힘든 거는 뭐냐니까 일단 작성된 코드를 관리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엘레건트하게 코딩하기도 힘들지만은 엘레건트하게 코딩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고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웹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는 가장 최고의 언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외 용도 그 외에 서버 사이드에 뭐 Node.js를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Node.js라든가 뭐 n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worst ecology라고 해야 되나 뭐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worst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글이에요. 정글. 그죠? 1년만 지나면은 모듈 하나만 바꾸면은 정말 굉장히 곤란한 상황.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리고 시큐리티 문제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시큐리티 트러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다른 제3자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그 3자의 라이브러리가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이른바 디펜던시라고 하는 거죠. 디펜던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에다가 이걸 쓴다는 것은 상당히 뭐 금융이라든가 의료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뭐 전투기 뭐 이런데 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만큼 그러니까 시큐리티 프로 특히 NPM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 그런데 이게 유일한 그야말로 유일한 선택이에요. 유니크 셀렉션이라고 해야 되나? 셀렉션 포 웹입니다.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외 제3의 언어로도 웹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HTML 뭐 DOM을 뭐 DOM 모니피케이션이라는 이런 것들 웹 API라고 그러죠. DOM 웹 API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차차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강의도 많이 만들었지만은 이걸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이 학습할 디폴트 언어로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우리 결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R과 파이썬이에요. R도 우리 강의를 조금 하다 말았었는데 파이썬은 강의를 다 해도 쓰지도 어렵죠. 했는데 마찬가지 굉장히 인기 있고 그리고 배우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니까 아무래도 본질적으로 이게 인터프리트 언어란 말이에요.
인터프리트 어른은 프리터는 어렸어 늦죠. 구동 속도가 늦고 컴파일러에 비해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VA 엔진 이 경우에는 JIT 컴파일러라 그러는데 JIT 컴파일러를 통해서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파이썬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느리고 그리고 점점 아직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으로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비즈니스 아키텍처 프로그램도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뭐 ERP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용 프로그램을 쓰는 코딩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그 영역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가르칠 가장 기본이 디폴트 언어로서 선택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은 그 밑에 이미 C 언어가 있으니까 C 언어 위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킨이에요. 스킨이니까 파이썬과 C 언어 자체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파이썬 밑에는 다 C 언어 동작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도 비슷합니다만은 C와 C 언어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매우 인기 있는 언어이고 그죠? 그리고 와즘 인클루디드 처음부터 와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와즘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웹 프렌들리가 되죠. 이 말은 웹 프렌들리. 웹 프렌들리. 쉽게 말해서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와즘 코드를 구성을 해서 일정 부분 웹 프론트 엔진에 사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 영역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배우기가 좀 어렵죠. 포인터만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죠. 그죠? 그러니까 C와 C++은 아무래도 하이 좀 더 고등교육, 대학 정도 수준에서 로우레벨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합한 언어이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러스트인데 러스트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어트랙티브한 언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넘버 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배우고 싶은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이고 그리고 와즘 인클루디드 와즘과 완전히 처음부터 통합된 언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보어로잉 개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러스트나 C++를 이해하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CPU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 이 언어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러스트를 우리 프로젝트 팀즈피트의 프로젝트에는 씁니다.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 에 굿이라고 해야 될까요? 굿, 굿,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 얘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 굿, 하이 칼리지 스튜던트라고 할까요? 칼리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대학 과정에 팀 주피터의 교육 용 교재로서는 쓰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포괄해서 쓰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바와 PHP는 매우 인기 있는 언어이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비즈니스 오리엔티드이고 그리고 약간 옛날 방식이죠. 올드 패션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자바와 PHP는 아니겠죠. 자바일 텐데 마찬가지 자바는 기존에 이렇게 업무용 아키텍처에서는 최적의 언어이고 그리고 이미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죠. And all college.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다 이걸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All college teach. 그러니까 굳이 우리 팀 주피터가 자바를 가르칠 수업을 만들 필요는 없죠. 이미 다른 데서 다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바를 초등학교, 중학교 포괄해서 어떤 디폴트 언어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드 패션이고 not elegant. 전혀 엘레건트하지 않는 언어이죠. 엘레건트라고 하는 의미, 엘레건트라는 건 코드를 할 때 코드, 뭐가 엘레건트라고 하느냐 하니까 코딩을 했을 때 코드가 참 아름답고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테스트가 편리하고 그게 엘레건트입니다. 엘레건트라는 것은 일단 코드가 concise 해야 되겠죠. concise 해야 되고 easy to test 테스트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easy to maintain 해야 되고 그리고 speedy 해야 되고
그리고죠 파워풀, 익스프레시브 해야 되겠죠? 익스프레시브,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생태계, 그죠? 커뮤니티, 이러한 것들 다 갖췄을 때 우리가 엘레건트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요렇게 이러한 것을 다 지원하느냐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자, 고의 경우에는 지금 고가 굉장히 잘 확대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최근에 태어난 불과 10년 전에 태어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올드 패션이에요. 자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는 그 패션을 따진다 그러면은 기존의 새로운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보다는 오히려 자바에 더 가까운 그러한 물론 OOP 언어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OOP에 훨씬 더 가까운 언어예요. 그래서 전혀 엘레건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바 대신으로 쓰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거나 자바와 고는 둘 다 굉장히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팀 주피터가 초중고등학교 대학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엘레건트한 언어에서는 탈락입니다. 탈락이. 자, 하스켈의 경우에는 굉장히 엘레건트한 언어입니다. 고와 정반대, 자바와 정반대예요. 굉장히 엘레건트하지만은 전혀 실용성이 없는 언어라고 보죠. 고는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이지만은 딱히 엘레건트하다고 볼 수가 없는 언어이고 하스켈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 랭귀지, 베스트 아카데믹 랭귀지가 하스켈이에요. 그런데 월스트 비즈니스 랭귀지죠. 월스트 비즈니스 랭귀지. 고는 뭐예요? 얘는 베스트 비즈니스 랭귀지. 고나 자바는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랭귀지 중에 하나겠지만은 아카데미 측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엘릭스의 경우가 우리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강의를 만들었던 것이 엘릭스인데 엘릭스의 한 가지 단점이 타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있잖아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대응하는 것이 엘릭스와 그림입니다. 그림. 그죠?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이 있으면 타입스크립트잖아요. 엘릭스에 타입이 있으면 그게 그림이란 말이죠. 그림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림만 가지고는 위에 있는 이 언어들의 단점들을 다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프론트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수도 없고 최고의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언어가 될 수도 없고 최고의 시스템 언어가 될 수도 없고 최고의 비즈니스 언어가 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림이 와즘과 통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와즘과 통합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진행하는 것이 그림과 와즘을 통합하는 일을 지금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역량 부족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열심히 그 부분을 채우고 있는 저도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현재 디벨롭먼트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언어입니다. 완성된 언어가 아니에요. 개발 중인 언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족한 이러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직접 그러니까 이상의 단점들을 보완한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언어 중에서 easy to learn 굉장히 배우기 쉽습니다. 하스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모나드라든가 펑트라든가 이런 뭔가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명료하고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우고 쓸 수 있을 만큼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랭으로 트랜스파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작성한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바로 웹 프로그래밍에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와점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와점 없이 그림만 가지고도 바로 자바스크립트로 전환이 되고 랭으로 전환이 되니까 엘릭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으로 다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와즘이 만약 통합이 된다면 와즘을 통해서 다른 언어들과 인터프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러스트 모듈이라든가 지금 하스켈이나 고나 여기 있는 모든 언어들이 다 러스트로 뭐라고 되나 트랜스파일 될 수 있어요. 현재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모듈이나 파이썬으로 구성한 모듈이나 C나 러스트로 구성한 모듈들을 그림에서 와즘을 통해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와즘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과 와즘 합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점을 극복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언어,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하고 다른 언어들로 작성된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이 작성한 모듈들을 불러서 또 인터폴레이션, 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죠? 또는 have to invent will again. 왜냐니까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들을 그대로 와즘을 통해서 불러와서 인터폴레이션을 쓸 수 있는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림과 와즘을 합친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와 넘어서 그 다음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배우고 쓸 수 있는 최적의 언어로 제 판단하고 그렇게 학습 교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습 교재는 아마 늦더라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지난 에피소드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교재부터 해서 쭉 연결해서 중급 4년차까지죠. 중급 4년차까지 난이도별로 코딩 엑서사이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엑서사이즈 인 그림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들도 그림을 배워서 코딩하는 것을 배우고 대학생들도 배우고 다 같이 배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더라도 10월경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10월 올해 10월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필드 테스트. 필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에 학습 교재로서 우리가 만든 그림 컨텐츠, 학습 컨텐츠와 코딩 엑서사이즈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